코미지와 아스트로데이! 케이콘 재팬과 함께 저희 아스트로가 일본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도키도키 한 거야. 도키도키. 저희 아스트로가 저번에는 작년에는 LA 갔었고 그리고 요번에는 멕시코에 갔었는데 네. 자, 요번에는 K-CON 재팬이에요, 여러분들. 네, K-CON 2016 LA 아스트로의 첫 K-CON이었는데요. 수많은 팬 여러분들의 함성과 그 열정에 정말 저희가 또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또 감동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잊지 못해요. 네, 저는 스페셜 무대 했던 게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LA에서 했었잖아요. 터보 선배님의 Goodbye Yesterday 기억이 나네요. 그랬나 봐. 어딨어? 안 보이지? 그리고 올해 네. 첫 저희 K-CON 멕시코에 또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우. 멕시코에서 했던 우리 라밤바 무대도 정말 재밌었죠. 그렇죠. 자, 이번에 K-CON 2017 재팬에서도 저희가 뭔가 특별한 거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센 거 했으면 좋겠어요. 센 거? 네. 센 거? 약간 kind of 상의살이? 아. 아니면 막 약간 코스튬 같은 거, 코스튬. 오. 코스튬? 네. 오, 귀엽고. 애니메이션. 만화로 유명하니까요. 애니메이션. 네, 그쵸. 원피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거 어때? 그게 제일 어울려요. 노래도 안 하고 무대 네, 노래도 안 하고 그건 스페셜이 아니죠.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희가 LA와 네. 멕시코에서도 이제 계속 스페셜한 무대를 했었으니까 이제 어찌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스페셜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일본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스페셜한 무대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근데 일본 아로하 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본에 계신 특파원 연결해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일본에 계시는 아로하 여러분들한테 연결해드릴게요. 오! 고, 고! 아로하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yes, yes. 좀 think about 좀 해보자고. Think about you. 고민 좀 해봅시다, 우리. 네, 아스트로가 K-CON 2017 재팬 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무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꼭, 꼭, 꼭 오셔서 저희 무대 봐주셔야 돼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뭐죠? K-CON 2017년 재팬에서 저희 아스트로 공연 보기 뿐만 아니라 다른 네. 거 뭐 없나요? 아, 역시 우리 막내 굉장히 똑똑해요. 네. 자, 그래서 엉아들이 알려드릴게요. 자. K-뷰티 뷰티 K-드라마 드라마 K-푸드 푸드 띵띵띵 다양한 K-컬처를 네.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그리고 게다가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컨벤션 미드앤그릿 나이스 투 미트 유 네, 저희 아스트로도 미드앤그릿에 참여해서 팬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니까 꼭꼭꼭꼭 아주 잘해요. 이젠 대답해줘. 꼭꼭꼭 네,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어디서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네, 언제 5월 19, 20, 21, 아. 3일 동안 네? 어디서? 치바에 위치한 막걸리 메세에서. 오! 예! 네, K-CON 최초 최대 K-컬처 맛집이 K-CON 2017 재팬! 저희 아스트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쿠아리 메세데 아이마쇼 이맘마데 아스트로 데시타! 렛츠 아스트로! 렛츠 K-CON! 뿜뿜뿜!